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프로그램에서 배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떠오르곤 합니다. 자,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거대한 아주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굉장히 훌륭한 효율적인 툴이죠. 자, 반면에 배열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배열이란 게 뭔지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배열은 객체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일단 배열은 객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나중에 객체를 배우고 나면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배열이 이래서 객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과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속성과 배열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이란 인덱스를 이용해서 n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담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형이죠.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에 담아서 할당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데이터 변수에 담기는 데이터가 데이터 한 개만 담아서 우리가 관리를 했었죠. 자, 근데 배열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n개의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에서 존재하는 자료형은 총 6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 문자, 불리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이고 아직 학습은 하지 않았지만 함수라는 게 있고 객체라는 게 있고 undefined, 아직 그 선언만 하고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요그 사이사이에 다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쭉 n개가 존재를 해요. 변수 하나에 데이터가 여러 개 존재를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검색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란 것을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급에서 학급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20명이 있다. 그러면 그 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지정합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래서 번호로 관리를 하곤 하는데요.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쭉 n개의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덱스란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를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n개면 n개까지. 총 n개가 있으면 n-1이겠죠, 그러면. 마지막 인덱스 값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하는 게 인덱스가 1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이란 게 뭔지를 살펴봤어요.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변수 하나에 담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배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 요걸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열 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한세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배열은 데이터를 여러 개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담다고 했으니까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배열을 만들 때는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나올 텐데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그냥 일단은 외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w라는 걸 이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그 객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객체냐면 배열 객체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콘솔로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을 찍어서 자, bar array 1번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bar 1번 하고 여기에 객체는 생성했지만 어떤 것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bar array 이게 좀 정확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자, bar array 1번에 타입을 어떤 자료형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키워드를 썼냐면 type of를 썼습니다. type of를 쓸때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 없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type 1에 우리가 만약에 그 자료형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면 저장을 하고 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이게 객체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일단 배열은 이렇게 변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어떤 자료형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고 bar array 배열은 객체라는 거, 오브젝트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열을 이제 계속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어레이. 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는데요. 이 안에다 숫자를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5를 넣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열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장표에서 보면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인덱스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서 M개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배열을 만드는데 가로 안에다 5를 입력했다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갈 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 즉 배열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열의 길이 다섯 개를 가진 배열의 길이가 다섯 개인 배열을 어떻게 생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는 길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에는 길이가 총 다섯 개 확보된 배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콘솔 창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콤마가 찍히죠? 아직 데이터를 넣진 않았지만 공간만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공간, 즉 배열의 길이가 5인 배열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배열을 만드는 방법. 자, 배열을 이렇게 만들긴 만드는데 이때 가로 안에다가 위에서는 숫자 하나만 넣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자료형을 객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자료형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 자료형은 우리가 숫자, 문자, 불리언, 함수, 오브젝트, 언디파인드 등을 늘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겠다. 1, 2, 3. 그 다음에 문자열도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문자열 A, B, C. 그 다음에 True 등등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5를 입력했으면 텅 비어 있는 데이터 5개를 넣은 배열을 만든 거고요. 이 밑에서는 여러 가지 숫자와 문자, 불리언 값들이 있죠.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총 길이, 배열의 길이가 3개인 배열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콘솔 창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콤마, 콤마, 콤마만 있는 게 아니라, 콤마가 있고, 각 방들, 배열의 각 방들의 인덱스죠. 인덱스 방에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넣어져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오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new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좀더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new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대괄호 있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예, 이렇게 넣으면, 객체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new array 한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네, 출력을 해보면 위하고 똑같이 객체가 생성되면서 데이터가 동시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 객체가 만들어졌죠. 객체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생성한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객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배열 객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요거 첫 번째 있는 경우, 이렇게 배열의 객체만 만들었지, 데이터 공간도 확보 안 하고 전혀 안 했죠. 이럴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그죠? 이렇게 데이터도 없고 공간도 없으면 이런 객체를 뭐하러 만들까?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공간도 안 만들고, 즉, 배열의 길이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데이터를 넣겠다. 그러면, bar array 1번 해놓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는 배열의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0. 배열의 인덱스 0에는 어떤 값을 넣겠다. 예를 들어서 a를 넣겠다.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죠. 1번이 인덱스가 1이니까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에는 숫자 1, 2, 3을 넣겠다. 다음에 세 번째 방에는 뭐 불리언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배열 객체에 자동으로 공간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각 인덱스, 각 방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공간도 없고 데이터도 없었지만 이제 공간도 있고 어떻게 데이터도 들어간 거,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3이 아니죠. 2죠. 3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2가 빠졌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콤마 콤마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2로 붙이면 어떻게, 네, 이렇게 방 3개짜리, 즉 인덱스가 2까지 존재하는 배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배열도 이렇게 배열 그 데이터 추가할 때는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얘는 인덱스가 0, 1, 2, 3이죠. 그럼 4번째 네 번 인덱스가 4인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더 넣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B, C, D, E, F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가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언어가 유연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언제든지 내가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방법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배열을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방법 이렇게 new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동시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좋다. 그럼 이런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개발한 코드를 볼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네 가지 방법 꼭다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과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열의 속성. 그러면 배열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걔는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랭스라는 먼저 속성이 있는데요. 자, 랭스라는 속성은 뭐냐면 길이, 배열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배열 이걸 좀 계속해서 이용을 할게요. 지우고 네, 요거를 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배열을 만들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딱 배열의 크기,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바로 되죠.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인덱스는 0, 1, 2, 2까지 존재하고 전체 배열의 크기는 3이라고 바로 인지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몇개안 넣기 때문에 바로 인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100개, 200개, 300개, 100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배열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는 이렇게 쉽게 한 번에 판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알수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랭스라는 배열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자, 배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배열아, 너 크기 좀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찍고, 여기다가 크기 알려줘. 그러면, 랭스라는 속성을 풀어주면 이게 바로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주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배열의 크기가 3이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배열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잦은 실수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인덱스가 있죠. 우리가 배열은 인덱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2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근데 크기는 어떻게 돼요? 3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덱스의 끝이 2지만 전체 배열의 크기는 3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숫자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처음 배열을 접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인덱스와 랭스 값이 차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열은 속성이 단순해요. 그래서 랭스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배열의 메서드는 쭉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 오브라는 메서드도 있고요. 다음에 concat이라는 그 메소드도 있고 join, short, reverse,
푸시, 시프트, 팝.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속성, 저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당장 인덱스 오브는 뭐 인덱스 검색하는 거야, 컨캣은 배열을 연결하는 거야, 데이터, 배열 데이터를 문자로 반환하는 거야 해서 이 메서드를 한 번에 지금 더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주 쓰고, 그죠? 한번 쓰고 두 번째 쓸때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레퍼런스 문서, 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요 장표나 아니면 뭐 저기 온라인상의 레퍼런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몇번 써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친숙한 메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번 쓰다 보면 아, 영어 그 금방금방 눈에 익히는 영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인덱스 오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5-03이죠. 그래서 한번 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5-503 요게 이제 메서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거하는 배열의 메서드를 쭉 정리한 예제입니다. 자, 먼저 인덱스 오브 인덱스 검색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글자를 좀 키울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고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 문자, 뭐 가나다, ABC, 소문자, 대문자, 가나다,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건 중복된 데이터네요. 그리고 요거는 대문자와 소문자, 얘는 문자 숫자고 얘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자열이죠. 똑같은 1, 2, 3이 아니고 123이 아니고 얘는 숫자 123, 얘는 문자 열120 아니죠. 1, 2, 3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인덱스 오브는 뭐냐면 여기 인덱스 오브는 장표 보시면 인덱스를 검색해 주는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배열에 인덱스 오브 메소드를 쓰고 가, 나, 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막 검색을 해요. 배열의 이 값들 중에 가나다가 있는 걸 검색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가나다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덱스 값을 반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가나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덱스 오브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처음 나타나는 자료형의 인덱스 값을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나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인덱스가 0, 1,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값이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오브는 내가 원하는 자료형이 데이터가 어디, 어느 인덱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인덱스 라스트 인덱스 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는 인덱스 오브인데 라스트 인덱스 오브예요. 즉 마지막에 나오는 똑같은 가나다인데 뒤쪽에 있죠, 얘가 뒤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가나다죠. 이 녀석의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자, 0, 1, 2, 3, 4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4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는 자료형의 데이터의 그 인덱스 값을 알려준다는 거. 자, 인덱스 오브 1, 2, 3이 있어요. 1, 2, 3. 1, 2, 3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열이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숫자를 찾고 있는 거죠. 숫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 1, 2, 3. 자, 뒤에서부터 가요. 근데 얘일까요? 얘 아니겠죠. 지금 우리는 숫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뒤에서부터 검색하다 보니까 똑같이 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YZ를 또 찾으래요. XYZ는 한번 찾아볼게요. 쭉 검색을 해보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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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았는데, 해당 데이터가 배열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딱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가나다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나왔고요. 여기 2죠. 네, 2가 나왔고요. 다음에 가나다 찾았어요. 근데 뒤에서 찾으니까 4가 나왔고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 다음에 인덱스 오브 1, 2, 3. 라스트 인덱스 오브 1, 2, 3 찾았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이 0, 0 나왔습니다. 다음에 XYZ는 찾았는데 XYZ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덱스 오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소드니까 꼭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컨캣이 있어요. 컨캣은 두 개의 데이터,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붙인다고,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이 A, B, C, D, E, F, 그다음에 G, H, I, J, K, L 돼 있고 가나다랑 와봐서 이렇게 쭉돼 있죠. 이걸 갖다가 하나씩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출력이 당연히 돼요. 배열이. 자, 근데 이걸 컨캣을 이용해서 컨캣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열을 합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출력을 해보니까 A, B, C, D, E, F하고 영문하고 국문하고 이렇게 한글하고 다 같이 붙어 있는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컨캣은 배열을 붙일 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표를 좀 정리하면 예, 컨캣이고요. 배열 연결할 때 쓰는 거고 다음에 조인이 있어요. 배열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반환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화면이 나을 수가 있겠네요. 자, 배열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열이 A, B, C, D, E, F, H, I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열을 조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배열에 각각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를 쭉다 꺼내요. 배열에서 꺼내서 그거를 문자열로 쭉 붙입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인 메서드만 넣으면 기본적으로 문자와 문자가 이렇게 연결될 때는 콤마를 기본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조인에다가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조인 메서드 안에 파라미터라고 매개변수라고 이렇게 구분자를 하나 넣어주면 이 구분자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또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배열에 toString을 입력을 해주면 그 배열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쭉다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녀석이에요. 문자열로.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죠. A, B, C, D, E, F, H, 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인을 명령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문자열로 반환을 했고요. 구분자 줬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되어 있고요. 투스트링 하니까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그 데이터들을 다 화면에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트가 있어요. 배열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쇼트에 그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 이제 반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EBACD라는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EBACD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s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ABCDEF, ABCDE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서 똑같이 그냥 배열만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정렬된 거로 되죠. 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sort 메소드를 한번 적용하고 나서 그 배열은 다시 재정렬된 배열로 그 배열이 만들어졌다고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는 배열을 정리하는 거. 자, 리버스는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버스 EBACD를 갖다가 처음에 그냥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리버스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요. 이를 갖다가 리버스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화면상에 출력을 해보면 바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push는 정표를 좀 정리를 하고, 예, push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A, B, C, D, E만, D, F만 있습니다. 자, 근데 push를 이용해서 가나다, 마바사를 추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열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A, B, C, D, E, F, 가나다, 마바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소스를 봐볼까요? 자,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나 마바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네, push를 하고 나니까, 자, 4가 나왔는데 이 4는 뭘까요? 네, push를 하고 났을 때 전체 배열의 크기 있죠? 크기를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가 나왔고요. 하나, 둘, 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했으니까 총네 개겠죠.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추가된 데이터까지 다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하고 Pop이 있는데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데이터를 삭제하는 녀석입니다. 자, 요거는 소스를 보는 게 편해요. 소스를 보는 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나다 라 마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자, 시프트를 줬어요. 시프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시프트에 의해서 첫 번째 배열의 인덱스, 첫 번째니까 가 얘겠죠. 0번, 0 인덱스 0값이죠. 얘를 갖다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하고 나니까 어떤 것을 삭제했는지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요. 다음에 원래 있는 녀석을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다, 라, 마만 남았습니다. 시프트는 삭제.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POP가 있어요. POP이 있어요. POP은 뭐냐면 시프트가 첫 번째 있는 녀석, 배열의 첫 번째 녀석을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해 준다고 그랬죠. 자, POP는 뭐냐면 반대예요.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그 값을 반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POP를 하니까, 여기 있네요. POP라니까 말을 삭제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게 맞아. 말을 삭제하고 말을 반환해 주고, 다음에 원래 있던 배열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는 마까지 삭제됐어요. 그래서 나, 다, 라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shift란 게 있는데 shift의 반대겠죠. un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하니까 가를 추가했습니다. 가를 추가했으니까 나, 다, 라에다가 가가 맨 앞에 추가되니까 가, 나, 다, 라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속성, 랭스 속성을 이용하고 있죠. bar array shift pop 요 배열에다가 랭스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가를 추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 나, 다, 라가 되겠죠. 요런 배열이겠죠. 요 배열의 크기가 몇이에요? 4죠. 랭스로 쓰니까 결국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렇게 네 번째에다가 인덱스 4에다가 말을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덱스 3은 어디예요? 자, 보면 0, 1, 2, 3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공간을 하나 늘려서 여기에 마가 이렇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 추가됐어요. 추가되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가나 다라 마 가와 마가 추가돼서 이렇게 온전한 배열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었고요. 다음에 배열의 속성, 간단하게 하나, 랭스가 있었죠. 랭스만 알아두시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랭스 알아두시고요. 배열의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인덱스 오브, 컨캣, 조인, 요세 가지 정도가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쓰이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데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쓰시다 보면 손에 자연스럽게 익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꼭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는 습관을 지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